자, 봅시다. 자, A, B. 잠깐만. 자, 세점 A, B,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에 대해서 선분 AB를 응? M대N으로 갑자기 웃길래 M대N으로 내분한 점은 X축 위에 있고 자, 이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0이다. 이거를 꼭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M대N 내분점을 한번 써볼게요. AB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에요. 자, 내분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P라고 하면은 M 플러스 M분의. 자, M에다가 B의 X좌표 3M. 그 다음에 A의 X좌표 NA가 되겠네. 그 다음에 M 플러스 N. 사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BN. 자, 요게 되는 건데, 이게 X축 위라 했기 때문에 요게 몇이어야 되는 건 거야?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몇이어야 되는 건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bn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분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다. y축이면 또 누구 좌표가 0인 거야? 이건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q는 ac를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 플러스 M분의 자 AC를 쓰니까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AN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X축이 아 Y축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엔 J가 0이어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AN이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A와 B가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A, B, C를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A, B, C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관계식 먼저 조금 세워봅시다. A랑 B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거는 2M은 BN이라는 거고 여기 4M이 BN이라는 건 거예요. 아, AN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두 배를 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요거를 뭐라 할수 있냐면 EBN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는 NN, 어차피 얘는 숫자, 어떤 자연수일 테니까 날라갈 수 있다는 거죠.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는데 A랑 E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 또 무슨 얘기냐면 A점 좌표, X좌표가 A이고요. Y좌표가 B가 되는 건데 이 A는 2B라는 거는 이게 2B, 2B라는, 아, 2B, B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10 이하의 자연수를 A, B가. 그럼 경우의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10이라는 거는 B의 5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 집어넣으면 8, 4. 그 다음에 6, 3. 그 다음에는 4, 2. 그 다음에 5, 1. 요거 다섯 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게몇 개입니까? 요거는 한 직선 위에 있지만 아니면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거면 그냥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왜냐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을 찍어버리면 이건 직선이지 삼각형이 아니잖아. 점이 조금은 되게 어긋나서 다른 데 있어야 이게 삼각형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없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얘 가지고 그 직선 기울기식을 세워보면은 이 기울기랑 얘네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 기울기가 몇이냐면요. 이 기울기가 어차피 2b, b였으니까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6이다 그죠? 그럼 기울기가 요거 두개 먼저 할게요. 7분의 얘 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마이너스 7분의 8만 아니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그럼 하나만 걸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7분의 8 나왔으니까. 3 마이너스 2b분의 몇 뺐어요? 반대로 빼야겠네.
2b-3분의 b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 7분의 8만 아니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14. 이게 뭐가 아니냐면 16b. 그 다음에 플러스 24 되겠네? 아, 마이너스 24 되겠네? 그럼 얘두개 더하면 몇인 건 거야? 23b 되는 건 거지. 요 넘어가 몇이 되는 건 거야? 몇이죠? 10이 되죠. 그럼 b가 23분의 10만 아니면 된다는 건데 그런 애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다섯 개가 다 합격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ABC 개수는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37번. 왜 이래? 왜또 여기 위기가 있네? 아, 저런 문제는 못 풀면 안 돼요. 자, 두 점. A 2,2, B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 이거는 대표 문제 다시 들으면서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문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2,2로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을 이렇게 찍어요. 이게 어떻게 푸는 거다라는 게 각이 혼자 다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느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선분이라 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연장선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도 이제 연장선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직선 영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에 전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분명히 내가 그 대표 문제 풀때다 얘기했습니다. A, B 대 BC, B를 식으로 세우라고. 이게 몇대 몇이 된다는 거야? 3대 2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A, B의 길이를 3으로 잡았을 때, B에서 길이가 2인 C 좌표가 어딨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C가 갔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G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런 상태에서 A가 0보다 작다고 했거든? 자, 내가 지금 A와 B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X좌표가 무슨 수야? 2죠. 얘는 X좌표가 몇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X좌표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얘가 원하는 C 좌표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둘다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좌표는 내분점이죠. 내분점 선분 AB의. 자, 해석해보자. 선분 AB의 3대 1 했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몇대 몇이라 해야 돼? 1대 2 내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점 좌표는 뭐가 되냐면 외분점이죠. 선분 AB를 가지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점에서 어디까지냐? 종점에서 어디까지냐? 그럼 3대 2라고 했으니까 몇대 몇이 되는 거야? 5대? 그렇지. 5대 2 외분점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요첫 번째를 C1이라고 C2로 할게요. 자, C1 구해보면은 내분점 3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요 음수 나온 순간 바로 나가려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4, 아, 양수 나온 순간. 양수 나오죠. 근데 A가 음수를 했기 때문에 이 C1 좌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좌표입니다. 자, 우리 C 구해볼게. 외분점이니까 3분의 뺐어요. 자,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고 얘랑 얘 곱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분의 얘 곱해서 8로 40이고요. 요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요 좌표 계산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왜? 아, 썼어? 쌤한테 보내놓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36이니까 몇인 거야? 12.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다시 구해보시고요. 38번. 자, A. 요거는 원점이 있으면 무조건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C는 원점. 요런 게 문제에 등장하면 반드시 써놓으세요. 좌표 평면을 그릴 걸. 내가 이때까지 좌표 평면 안 그렸잖아. 지금 써놓으랬다. 그려서 나타내는 겁니다. 원점 위치는 좌표 평면을 가지고서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안 그려야 훨씬 더 이해가 잘될 때가 많은데 원점은 무조건 그려가지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4. 1, 2, 그다음에 3, 마이너스 4. 여기가 3, 비. 자, 이 직선이 AB 직선 위에 AB 직선 위에 C에 대하여 직선이라는 거는 선분과 연장선을 다 합친 거라고 했죠. 자, 이게 뭐 직선이 쭉 있겠죠. C가 어딘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십시다. 자, OBC의 넓이가 OAC의 넓이의 3배일 때 AB의 값이 몇입니까? 자, O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O랑 이 A, B를 다 연결시켜 놓을게요. 요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저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C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분일 수도 있고,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대충 세어보면요. 한 이쯤 C를 한번 세워볼게. 이게 OBC고, 이게 OAC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나눠질 때 S1, S2가 밑변비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 넓이 OBC가 OAC의 3배가 되려면 요거 대 요게 몇대 몇이 돼야 되는 건가게? 3대 1이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게 3대 1이어야 되구나. 근데 내분점에서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좌표 0이 될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C가 이 선분 위에 있게 된다면은 이게 첫 번째 C의 좌표거든요. 두 번째 C 좌표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게 나가리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C를 이쪽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자, 요 삼각형이 OBC거든요. 요 삼각형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OAC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3대 1인 건 거예요. 이해가? 얘가 3일 때 이게 1이어버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쨌든 높이는 요거 똑같은 거 재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딱 정확하게 넓이가 3배 차이 날 거라는 건 거죠. 이거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CO는 어떻게 될수 있는 거냐면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내분하면 돼요. 내분. AB를 여기에 1이고 여기 3이 있는 거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외분이에요, 외분. 자, OAB를 했을 때 C가 이쪽에 있으면 돼요. 왜냐면 OBC 넓이가 더 크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3이고 이게 1이어버리면은 얘가 넓이 B가 딱 3대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C2가 되는 건데 C2는 선분 AB를 1대, 왜냐면 A가 시점이니까 1대 3으로, 뭐가 된 거야? 몇 번이야? 38번이야? 나 참. 자, AB를 뭐죠? 1대 3으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A가 뭐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CX좌표가 0이 아니라는 건 건데 내분점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고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럼 X좌표가 정확하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계산해 보시면 내보니까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 돼서 이게 0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좌표가 아니라 이 좌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단 조건에서. 그냥 내 외분점 계산해 보자. 1에서 3 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게 3 콤마 마이너스 하니까 3에다가 곱해가지고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2. 좌표 계산해주면은 6이니까 몇인 거야? 마이너스, 그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6 몇이지? 그치,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AB 플러스 8이다, 그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자, 39번. 자, 이것도 지금 점 O가 있으니까 뭐 그려줘야 돼? 좌표 평면 그려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 도형 파트는 자기가 많이 안 물어보면은 정말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계속 모를 거예요. 모르는 문제는.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그려보시고요. 예쁘게 한번 그려보시고 문제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과정을 무조건 겪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기말 개판나요. 자, 일단 좌표 평면 그려낼게요. 제발 오늘 집에 가서 조금 어렵다 싶었던 거는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쁘게 그려가지고. 자, A1, 마이너스 3, 그 다음 B4, 0. 자, 직선 AB의 점 C에 대하여. 자, C에 대하여 OAC 넓이가 24일 때. 자, O 여기 있단 말이야. O란 말이야. 자, OAC가 지금 직선 요거 위에 있다 했거든요. 넓이가 24일 때 A-B의 값은 몇입니까? 자, B가 지금 무슨 수라 적혀 있어? 그럼 B가 뭐냐면 C의 Y좌표거든요. 그럼 내가 이쪽에 해버리면은 이 Y좌표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C가 일단은 얘보다 더 뒤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 B좌표,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삼각형, 요 C 대충 잡은 거예요, 그냥.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몇이 나와야 된다고? 2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OAB 넓이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밑변을 이걸로 두면 되거든요. 이 길이가 몇인 건 거야? 그렇지, 이게 4고요. 높이는 뭐냐면 A에서 수선 내리면 됩니다. 자, 요 길이인데 얘가 1,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높이가 몇인 거예요? 3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여기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 된 거냐면 이미 몇인 거야? 6이 된 겁니다. 그럼 남은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그치, 18이 돼야 되는 건 거, 18. 그럼 요 삼각형은 마찬가지로 밑변을 이걸로 둬버리면은 4라는 밑변을 둬버리면 여기서 수선 내린 이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곱해서 3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럼 B좌표가 몇이라는 건 거야? 이 넓이 18 나오려면 40, 3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 갔어? 밑변이 4잖아. 요 삼각형 넓이가 18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밑변이면 높이 C에서 수선 내린 이 길이 아니야? 괜찮아. 그럼 얘랑 얘 곱해가지고 36 나와야 2 나눴을 때18 나오겠다, 그죠? 그럼 요 길이가 9라는 거는 얘가 몇이라는 거야? 9여야지. C의 Y좌표가 9여야 되는 거예요. 아, B가 9구나.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직선 방정식 구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6이랑 18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몇대 몇이 됐어? 1대 3이 됐잖아. 1대 3. 그 말은 이거 대 이게 1대 3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림이 좀 좁아서 안 믿기겠지만 그럼 C 좌표를 또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AB를 외분하고 있죠? 이게 1대 3이라는 거는 몇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야? 이게 1대 3이라는 거는 몇대 몇이야? 4대 몇이다? 3으로 뭐 하는 거야? 외분하는 겁니다. 지금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온 사람은 무조건 집에 와서 연습하세요. 이거 진짜 듣는다고 해서 지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넓이 B가 6대 18이라는 건 1대 3이니까 밑변 B 1대 3으로 C점 좌표 구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B는 구했고요. 할수 있겠죠? 다시 해보시고. 왜? 저 바로 썼는데 하나씩 한번 가봐도 돼요? 아, 오케이. 뭐그 정도는 자격이 있다. 자, 44번.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 자체를.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P가 이 내부의 점인 건 거예요. 요 점이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의 위치가 어디냐는 건데 이거는 보자마자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거 증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x1, y1, x2, y2, x3, y3가 적혀 있는데, 자, p점자표를 a,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에 대해서 식을 좀 세워보면, 자, X1-A의 완전 제곱, Y1-B의 완전 제곱, 거리공식 맞죠? 그 다음에 PB는 X2-A의 완전 제곱, Y2-B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X3-A의 완전 제곱, Y3-B의 완전 제곱. 이게 저 식을 전개한 형태일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A와 B가 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A제곱, 여기서 A제곱,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다 더하면 몇 A제곱 됐을 거야? 그치, 3A제곱이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마이너스 2AX1, 마이너스 2AX2, 마이너스 2AX3가 됐을 거니까, 마이너스 2의 A1, 아, X1, X2, X3의 A 이렇게 됐을 겁니다. 2AX1, 2AX2, 2AX3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Y1 먼저 볼게요. 요 B제곱, B제곱, B제곱 몇 B제곱? 3B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BY1, 마이너스 2BY2, 마이너스 2BY3니까 마이너스 2의 Y2, Y3의 B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X1제곱도 나오고 X2제곱도 나오고 X3제곱도 나오고 Y1제곱도 나오고 Y2제곱도 나오고 Y3제곱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숫자. 계산할 수가 없을 뿐이지 X1, Y1 몇인지 몰라서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PA, B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 되는 건 건데, 그 점이 어디에 있을 때이 값이 최소가 되냐는 거란 말이야. 완전제곱꼴로 고쳐야 돼요. A와 B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완전제곱꼴로 고쳐봅시다. 이거를 가지고. 자, 3으로 묶어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1, X2, X3, A. 이렇게 됐을 거고요. 두 번째 것도 3으로 묶어보면요. B제곱의 3분의 2의 Y1, Y2, Y3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B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는 이 숫자 그대로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꼴 들어가자. 자, 이거는 A 마이너스, 요거의 절반이죠, 절반. 그럼 2 나눠졌을 거고, 3분의 X1, X2, X3의 완전 제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거에 뭐 완전제곱에다 3 곱한 게또 저기 뒤에서 계산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B-3분의 Y1, Y2, Y3의 완전제곱이 됐을 거고, 여기는 여기서 조금 더 뭔가가 더해진 또 다른 형태의 상수가 막 계산돼서 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모르면 저런 건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에서 최소가 되게 하는 거는 이 제곱의 형태가 0이 될때 제일 작을 때 아니에요. A가 몇일 땐 거야? 3분의 X1, X2, X3고 B가 몇일 때야? 3분의 Y1, Y2, Y3일 때라서 이 P좌표가 이렇게 될 때가 최소 값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세 삼각 저 삼각형 세 점의 무게중심좌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그러니까 삼각형이 생겼을 때이 내부였던 점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최소가 되게 하는 점, 무게 중심이다 할수 있겠죠? 자, 51번 해볼게요. 51번. 자, 그림과 같이 세 점. 자, 세 분은 요까지 하면은 요 앞에 거랑 뒤에 것까지 싹다 고쳐주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0,0, 4,2,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OB의 연장선의 교점을 AB라 할 때, 자, 이건 옆에 좀 써놓읍시다. 외곽의 이등분선. 자, 외곽의 이등분선에서 성질이 뭐냐면, 자, 삼각형을 요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둔각을 그려야 이게 보이거든요. 자, 이게 내가 원래 있던 삼각형입니다. 둔각 삼각형 좀 그려주세요.
자, 외곽이 뭐냐면 이게 외곽이란 말이에요, 외곽. 이게 내곽이고. 외곽을 이등분한다는 거는 이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외곽을 이등분하는. 그럼 쭉 연장을 할 겁니다. 그 연장된 선과 이 BC가 또 연장된 선. 요 점을 지금 지금 얘는 OBC지만 난 D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비율이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AB 대 AC, 그러니까 각이 이등분된 거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 AB 대 AC는. 자, 이 선을 끄면서 새로 생긴 점 있죠? 그 점에서 내가 AB대로 했으면 BD대. BD대, 요 CD, 요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각이 이등분된 거 변해서요. 순서대로 얘한테 먼저 내렸으면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지금 C점 좌표 구해달랬고요. 나한테 알고 있는 건 OAB 좌표밖에 없습니다. OA 변 길이 구해볼게. OA는요, 얘가 0,2, 얘가 4,2예요, 4,2. 그럼 길이가 몇이 되는 거냐면, 루트 16 플러스 4가 돼서, 루트 20, 2루트 5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OB, AB. 각이 이등분된 거, 요거 두 개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AB는 뭐냐면 요게 3, 마이너스 1이잖아. 이 길이 찾아야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3, 9예요. 루트 10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2루트 5대 10, 루트 10보다는 이거 되게 낫거든요. 그럼 루트 20대 루트 10이구나. 그럼 루트 2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뭐가 루트 2대 1이란 얘기인 거냐면 이거 대 이것도 루트 2대 1이 된다는 건 거예요. 이까지 얘가. 그러니까 OC 대 BC가 루트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CA, B 찾아달랬으니까 C점 좌표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루트 2대 1이라는 거는 점 C는요. 선분 OB를 루트 2대 1로 뭐 하는 점인 거야? 2대 1로? 선분 OB를, 그치, 루트 2대 1로 무슨,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외분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에다가 이게 지금 3,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 0, 0이고, 그러면은 루트 2랑 3 곱해질 거고, 막1 저기 뭐 빼줘봐, 곱해줘봐 0이니까 없어지겠다, 그죠?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여기서 또 마이너스 루트 2 됐겠네요. 그럼 요거 유리화 해가지고 AB 써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저 끄자.